응급환자 생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닥터헬기가 전라북도에서도 운영하게 돼 의료 지원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는 응급헬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6월 1일 원광대학교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 헬기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속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동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 이에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는 원광대학교 병원을 헬기 배치 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계류장 선정, 가상환자 발생 종합 시뮬레이션 훈련 등 본격적인 환자 이송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습니다. 출범식 후 닥터헬기가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신속한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닥터헬기 추가 도입과 헬기 착륙장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등 시설을 더욱 확대시킬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 KLN 김승균입니다.